먼저 가 계세요. 신호 왔어요? 3시간 전에 봤는데 또 보네. 아우 고단한 인생. 아우. 네. 뭐 여기 예. 다 왔다고요? 아 보이비 오늘 녹음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지금 저희 집에서 녹음하기로 해서 이미 작업하다가 켜놓은 상태로. 네 안녕하세요 브론즈입니다. 이렇게 후주인타운 브론즈 특집화로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의 스스럼 없는 모습, 감춰졌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아침이 되면 항상 스트레칭을요 좀 하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짜 뵙고 싶었어요. 어쩌다 보니 제 거에 먼저. 예, 밀림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밀림은 조피디와 그 싸이 쪽이 스타덤 잡고 있어가지고. 네. 그 MP는 등단하셨나요? 네. 떨어졌어요. 동대문에서 일하거든요. 지하 1층 여성복 코너에서. 방사는 세 분을 부르자니 지금 단가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분만 섭외를 했고. 원래 작업을 이 시간대. 저한테는요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연락을 했었는데요. MSN 친구여서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보는 건 처음이에요. 보이비님의 패션이요 그렇게 힙합 같지는 않았어요. 사실 녹음할 때도 패션을 좀 신경을 쓰고 해야 좋은 녹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갈아입고 와라. 그냥 좀 제안을 좀 해줬어요. 패션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 괜찮아요? 랩은 태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와! 이런 거 넣어줬는데 여기에 노래를 제가 사실 노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한번 그럼 일단 미가 약간 플랫된 미가 나오거든요. 좋다. 아 이렇게만 계속하는 거 어때요? 아 웨이크 비노 메르세. 너무 좋아. 방사능 오래 뜬다. 짱이죠? 저 이제 다시 알바하러 가봐야 돼가지고. 브론즈 화이팅! 방사능 화이팅! 가볼게요 형. 네 조심히 가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아, 네. 네. 밥도 안 드시고 작업하셨는데. 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게요 저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있을 여러 가지 스케줄에요 저희 스태프분들과 아티스트분들을 위해서요 유부초밥을 준비할 거예요. 두부 유부초밥이에요. 아 뭔가 코너 이름이 코너 속에 코너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브론즈의 요리모음집. 이게 타이틀이 되게 좋아서 누군가 아 막 쓰는 거 아니야? 이거 한 20년 뒤에 일단 삶고 따뜻한 상태로 요 면보에다가 짜서 면보에 해서 그냥 두부만 빼 아 뜨거! 두부를 넣고 한약 따르듯이 아 뜨게 물을 빼준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두부 소보로 같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두부 으깬게 밥처럼 이렇게 이쁘게 이 후리카케 같이 이렇게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리조리? 요리조리도 괜찮은데? 브론즈의 요리조리 식초 같은 걸 넣은 그런 거를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씩 싸볼까요?
시험지를 가져갈 거예요. 저 PD님도 하나 드셔보실래요? 저는 일단 지금 다음 스케줄을 가야 되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밀레니엄 사운드예요. 완전 티니시 안 갔다. 그렇죠. 그 보이비씨의 녹음을 듣고 있거든요. 신우야, 너는 어떤 거 같아? 아, 훌륭합니다. 아. 형, 섹션 TV 연일통신 전화 왔는데요. 여보세요. 아, 네네네, PD님. 아, 이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네. 요즘 너무 지금 바빠가지고. 안 된다고 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라고. 아, 제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가방에요 어떤 게 들어있는지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최초로 브론즈의 가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 립크림이 있고요. 선글라스가 있어요. 한 두 개 정도는 가지고 다녀요. 이거는 저희 방송국에서 양궁기획에서 주신 건데 멤버가 좀 많아요. YG 패밀리라고. 브론즈님 차선 한번 바꾸겠습니다. 아, 좀만 이따가 바꾸면 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빼는 거고 보여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스티커 사진이 이렇게 모여있는 게 있어요. 저희 사촌 누나랑 저희 사촌 형 김사랑 친구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 SES 선배님들의 정품 스티커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와, 다 왔어? 로데오? 신우야 어디쯤이야? 지금 강남 지오다노 앞이라서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들어와. 아, 다 같이 왔어? 네. 빨강이 누구야? 존나 멋있다. 괜찮아요. 장난 아니다. 그래도 강남 놀러 오는데. 태분 사진 한번 찍을까? 그래, 나 이거 좀 끼고. 장난 아니다. 형 비트 오늘 들려주기로 한 거 준비됐어요? 오, 라틴 쉣. 그래서 바로 랩 나오는 거야. 너무 내 스타일인데? 그래. 그 멜로디 떠오르는데? 너 이번 트랙에 했는데 또 하게? 저 이거 프리스타일로 그러면...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진짜? 네. 벌써 영감이 왔어요? 야, 너 매니저 데리고 왔어? 4층으로 올라오라고 문자 할게요. 알이 없는데? 매니저도 어떤... 알 좀 주실 분. 에이, 넌 색깔도 야 검은색 써야지 멋있게. 남자는 무제한 레드죠 형. 무제한. 에이, 깔맞춤. 하도 없어. 형들 폴더예요? 간다. 예, 원 투 시시 시작. 선수 입장 B-40 등장과 동시 대시의 쇼리. 아, 여기 스타일이었어요? 아,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괜찮죠. 네, 근데 너 효리 전번 알아? 알죠. 물어볼까? 016. 아, 효리 지금 녹화 중인가 보다. 인기가요 녹화 중이다 지금. 인기가요. 이따가 해봐. 녹음한 거 좀 들어보자. 가사가 YG 스타일 아니야? 너무 이거 오버그라운드 느낌. 왜냐면 저도 YG인데 YG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 얘기했어? YG 언더그라운드? 네. 제가 YG 스타일이니까 YG 스타일로 해야죠 당연히. 와, 와, 네. 와. 나 뒤에 딱 괜찮은 라인 생각나는데. 오버그라운드 스타일이야? 꽂혀? 뭐야 이거. 야마가 있어야 되는데. 에이볼은 뭐야? 시작! 어김없이 선수 입장 모두 다 집중해. 중간에 제가 애드립 생각난 거 있는데 한번 더. 이걸로 편집해 주세요. 어김없이 선수 입장 모두 다 집중해. 얘는 어때? 한 명 더 피처링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내 생각에는 좀 더 건장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 뭔가 좀 비리비리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네. 어떤 랩을 원하는 게 아니라 건장한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약간 당연하지. 지금 오버 갈 거면 그렇게 해야지. 그럼 지금 신에 딱 두 명밖에 없어요. 라이머 형이냐, 덤밀스냐. 너 라이머 형 연락 한번 해봐. 라이머 형 근데 좀 무서워. 그때 술 먹고 제가 한번 실수해요. 밀스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뱃사분이랑 같이 하는 거 있는데. 밀스인가 보네. 메신저로 보내달래요 비트를. 비트를? 오케이 오케이. 로그인 했다 얘. 상태 변경 했네. 아까 계속 부재중이더니. 미스야. 아니, 쑤신 거 아니면 언제든지 확인하겠지. 기동이 형이야. 너 것도 지금 네.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요것도 한번. 한번 틀어주세요. 저 근데 발이 안 움직이면은 좀 영감이 안 와요.
내가 오셔 스타일 있네. 해볼게요. 아, 한쪽만 시작. 네가 원하는 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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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girl. 아, 다시 가? 모자 각이 좀 교포 그, 출신이었나 일로? 아, 그 MTV 좀 많이 봐가지고. 아,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아. 그 여기에 리버브 자체 네. 딜레이 좀 걸어가지고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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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가 해줄 수 있어? 내가 그 기술 뭐 없어. 어, 일단은 아, 한번 해볼게. 프로그램이 안 돼서 네. 직접 하는 거야? 어. 어. 아. 네가 원하는 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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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어, 어, 어. 와. 한번 가자. 훅. 아, 훅. 가만히는 아닌. 그 있잖아, 너 잘 하는 거, 그 꺾는 거 약간 좀. Let me in, let me into your space, let me your everything, your every move. 진짜 와. 내가 볼 때 진짜 한국적인 R&B다. 어. 이거 웬만한 래퍼보다 나은데? 소다 했더니 배고프다. 뭔가 한 말에 밥을 좀 먹게 너무 고픈데? 너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다 준비해놨지. 응. 어, 뭐 혹시 피자예요? 어, 뭐 아니, 이게 뭔? 이게 뭐야? 요즘 돈 없어요, 형? 아니, 이게 얼마나 고급 음식인데. 래퍼들은 작업하고 이런 거 안 먹어요. 형이 만든 거예요? 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거 만든구나. 나는 한 개, 한 개만 먹으면 안 돼? 어. 아니, 아니, 안 먹어도 되는데. 어? 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에이. 갑자기 왜? 전화와가지고. 전화. 야, 나도 전화 온다. 아, 어. 너는 나지 마, 어디가? 미스 형. 야, 잠깐만. 미스 형. 아, 맛있는데. 아, 씨, 어디 갔나. 아, 라이브 찍어야 되는데. 라이브도 찍기로 했는데, 녹음을 하자마자 바로 라이브 찍기로 했는데. 이따가 라이브 좀 같이 찍자. 어? 판도라에 올리려고? 그래, 회사에서 찍자고. 어. 그 UCC로 올린대. 한 번만 찍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촬영장에 와 있는데요. 뭐 다들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뱃서공 씨. 왜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또 촬영한다고 또 오늘 처음 산 처음 신은 이거 코스인데 코스 올컵인데. 어 완전 까리. 네. 발바닥 따끈해. 아. 두탄 있었어요? 아 좋다. 비밀인데 이거 촬영 편집해줘도 되는데 이미테이션. 아 요즘 수입이 좀 없어. 아. 이거는 안 나가게 해주세요. 팬들 알면 큰일 나니까. 아 나는 나이키 매장 가서 샀어요. 아, 그래요? 되게 압구정 매장에서 샀지. 근데 사실 똑같잖아. 아니 여기는 여기 완전 오지인데 이거 신발이. 저 좀 산지 돼가지고. 에어포스 1은 좀 깨끗한 게 생명인데. 네 이거는 물건이니까 생명은 없죠. 알겠습니다. 아 찍지 마세요. 저 돈 없어서 에어포스 1 못 사고 아크네 신고 왔거든요. 컨디션이도 밀고. 맞아 모니티도. 나한테 나올 때는 일단 그 퍼프데이와 뱃사공이 정말 땀을 흘리며 열연을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엘로는 정말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맞다. 아 팬레터 아 팬레터 이거 이거는 제 음악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저의 자산인데요. 짜잔. 아, 저의 팬레터들이 모여있는 몇 개만 읽어볼까 해서요. 저희 대화방이 있어요. 그 대화방 방장님이 이렇게 써주신 음성으로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강식훈이라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등재하시는 분인데